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4차원적인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역사책에 실리고 싶어서 아이돌이 된 특이한 아이, 미아오미아입니다. 언제나 느긋하면서도 마이페이스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돌로 항상 엉뚱한 행동으로 주변의 관심을 사며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 어느 순간 주변의 아이돌들 역시 그 행동에 말려들게 된다고 합니다. 컵 만화에서는 바둑하고 장기 중 누가 제일 강한지를 직접 겨뤄보기도 하며, 무대 MC에서는 자신의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는 자연스러움, 교복 만화에서는 아카네의 두 번째 단추를 자신이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니 두 번째 단추를 많이 달아달라 하는 등 뭔가 생각 이상으로 특이한 행동과 모습을 보입니다. 후레짱의 기행을 받아줬다? 쌍둥이 중 4차원을 담당한다. 히사카와 나기입니다. 나기한테는 쌍둥이 동생 히사카와 하야테라는 아이가 있는데, 하야테는 밝고 활발한 반면 나기는 감옥하고 4차원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원조 기행을 담당하는 미야모토 후레드리카의 4차원 기행을 잘 받아들이고 그곳에 어울릴 정도로 완성된 4차원 멘탈은 그녀의 뒤를 이어도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인게임 레슨 시 할 수 있는 게 늘었다는 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같은 제4의 벽을 깨는 대사를 자주 날리며, 스타라이트 스팟의 첫 컴에서는 아예 대파를 들고 대기실에 들어오기도 하였고, 나기의 한 컷에서는 노노가 어떤 종류의 포엠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멘션 포엠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등장하지 얼마 안 됐고 이야기도 많이 풀리진 않았지만 4차원적인 모습이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항상 어디로 사라지는 실종의 달인 이치노세시키입니다. 이가 계열의 매드사이언티스, 대짜 천재 타입의 아이돌, 항상 실종을 밥 먹듯이 하며 그것을 취미로 삼는 등 참 대단한 아이입니다. 특히 화학 쪽에 터치를 한 천재라 냄새에 꽤 민감하고 냄새 맡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 아이돌이 되었을 때도 푸르드세 냄새에 이끌려서 시작할 정도로 특이합니다. 또한 그 장점이자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특이한 실험을 하거나 특이한 약을 만드는 등 재능 낭비급으로 능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신대 극장에서는 만담이 특기인 아카니시 에리카를 태어나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화로 포기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행은 프랑스식 기행, 4차원의 기행의 끝판왕 미야모토 프레데리카입니다. 아버지는 일본인, 어머니는 프랑스인의 혼혈어로 보니피셜, 자신이랑 어머니는 프랑스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천연덕스러운 성격으로 항상 예측 불허한 행동과 대사로 프로듀서의 혼을 빼놓는 것이 특징. 메모리얼 1화에서는 웬 프랑스어로 인사와 함께 가자 이름을 대면서 등장. 자기 어필 타이밍에는 이런저런 말로 면접을 보는 프로듀서의 정신을 쏙 빼내며 오히려 역으로 면접을 보는 기행을 보이는 엄청남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 드라마 CD에서는 게스트가 없어서 심심하다고 1인 다역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70%는 즉흥, 30%는 고르케라는 소리를 하는 등 4차원적인 발랄함을 자랑. 말을 나누다가도 뭔가 흥미가 드는 주제가 띄이며 또 그거에 대해 여러 설을 풀다가 원래 이야기를 하려던 주제에서 저 멀리까지 탈선해 있는 산악인 기질마저 있어서 프로듀서는 언제나 해와에 고생한답니다. 덕분에 세간에선 토크가 너무 프리덤해서 라디오에 초대받지 못하는 아이돌 넘버원이라는 인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하는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 4차원의 뽀뽀카 히타가미 레이카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완벽한 체형, 멋진 댄스까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아이돌상을 보이지만 그녀의 행동과 대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리시타 커뮤에서는 오디션장의 프로듀서를 놀러온 사람 취급하거나, 크레센도 유니헤이에서는 달팽이랑 눈싸움을 하다가 늦었다거나, 한컷에서는 아카네랑 산책을 간다면서는 등산장비로 풀무장하고 등산을 하고 있는 등 기행과 행동은 다양합니다. 거기다 그리마스 당시에 나온 미니게임 레이카의 어떤 하루에서는 실제로 날거나 우주로 가는 등 공식에서도 레이카는 미네의 4천 아이돌이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1위, 2위, 3위가 너무 넘사벽이라 4위까지는 나기가 들어가도 5위는 진짜 누구로 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레이카는 현실을 넘어 미네의 경지까지 오가는 분류다 보니 기대치가 너무 오르더군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왜 프레데리카랑 시키가 1위가 아닐지라고 생각도 하실텐데, 이 부분은 후에 시키, 프레데리카의 소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테니 지금은 이 순위로 참아주세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4차원적인 아이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